자요, 이제 한번 설명해 줘 볼게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용도 지구를 지정을 해요. 그러면 그런 곳에는 지정한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자, 근데 자, 여기에 복합 개발을 해야 되겠다. 무슨 개발을 해야 돼요? 복합 개발. 일단 개발은 해야 되는데 무슨 개발을 해야 돼요? 복합개발. 그러면 용도지역 갖고서 안 되잖아. 용도지구 갖고서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일부 토지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개발 가능한 토지는 무슨 지역이니까? 도시지역이니까. 원칙은 도시지역 안에 일부 토지인데 복합개발을 해야 되면 그런 곳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본인의 죄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일부 토지에 지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은? 개발해요? 개발을 못해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는 지정을 못하지. 개발 가능한 토지인데 복합개발해야 되니까. 대신 개발제한구역에서 못되는 것, 해제되는 지역이라면, 해제되면 지정하는 거죠? 여기서 이런 거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용도구역 제가 설명해줬지. 용도구역은 독립군이라 그랬지. 얘는 독립군이야? 만약에 용도구역이 인 상태에서 용도구역인 상태야 여기가 용도구역인 상태야 얘는 영원히 이쪽으로 오면 안 돼. 쟤는 그것만을 위해서 운영하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이쪽에 있는 게 용도구역인 게 이쪽으로 오려 그래? 그러면 걔네에서 벗어나야 돼. 문제인지 아시겠어? 이해하실 수 있냐고. 얘기 이거 독립군이라고 얘기해줬잖아. 이해가 정말? 그래? 믿음이 안 가. 이해 간다고 해놓고 꼭 틀려요. 시가와 조정구역인 상태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 되는 곳? 오, 잘하네. 그러면 여기에 지정할 수 있다. 근데 다음은 반드시 지정해라 이거지. 정택이 10년, 시공이 녹주 30만. 그러니까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지정했는데 사업을 했어. 사업을 했으면 사업을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 그러면 다시 정비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럴 때는 반드시 무슨 정비하라고? 복합정비해라. 정택이 10년.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됩니다. 지정할 수 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근데 해제되는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30만 이상으로 넓게 해제될 때는 처음부터 반드시 무슨 개발하라는 거예요? 복합 개발해라. 그게 뭐라고? 시공이 30만. 맞아요? 자, 녹지 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이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30만 이상으로 변경되면 처음부터 무슨 개발하라고? 복합 개발해라. 지정하여야 한다. 맞아요. 이번에는 비도시 지역이죠. 비도시 지역인데, 자, 여기는 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죠. 비도시 지역이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에 계획 관리 지역이면, 계획 관리 지역이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이런 데다 지정하려면, 맞아요. 계획 관리 지역이 구역 면적의 50% 이상이고, 됐어요? 다 계획관리지역이어도 지정할 수 있는데 더 나가서 얘가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고 나머지가 생산, 보전, 관리지역이라면 이런 곳에도 됐어요? 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얘는 복합개발해야 되니까 최소 3만 이상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맞아요?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면 3만 갖고는 안 되지. 3만 갖고서 아파트 지으면서 복합개발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30만 이상이어야 되고 기반시설 당연히 설치할 수 있어야 되고. 맞아요? 환경 파괴하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이런 곳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무슨 지구가 지정되면?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계획관리지역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맞잖아요. 이런데, 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려운 건데, 책에서는 안 한 건데, 지금 여기서 해주면, 자, 용도지구는, 여기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뭐하기 위해서? 보안. 여기 봐. 얘는, 얘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예? 물어보겠어요. 물어보겠어요? 예. 농림지역. 농림지역하고 똑같은 게 생산 관리지역. 뭐 또 생산 독지야. 독지는 관리지역이 비도시지역인데. 자, 농림지역하고 생산 관리지역 똑같죠? 자, 여기에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농림지역에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왜요? 보완하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보완할 수가 없잖아. 이해하셨어? 특정 개발진흥지구 여기에다 지정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 얘는 농림업의 진흥을 위해서 이용해야 되잖아. 근데 거기에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하면서 자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여기에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 여기에는 있다는 거죠. 그쵸? 예, 강승우라는 농부가 있었어요. 강승우라는 농업인.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 됐어요? 예.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갖고 있지는 못해요. 예. 자, 농업인이에요, 제가. 그래서 농사를 잘 져서 풍년이 됐어. 그러면 쌀을 내다 팔아야지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밥을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왜? 젊은 것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날씬한 몸매 뭐 S라인 막 이래서 밥을 안 먹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젊은 애들만 밥을 안 먹었다고. 근데 요즘은 또 아줌마들이 또 미쳤어. 아줌마도 여자이고 싶어요. 그래갖고 아줌마도 S라인. 그래서 아줌마들도 밥을 안 먹어. 왜요? 날씬한 몸매 가지려고. 그러니까 제가 쌀의 소비가 촉진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농사를 저 안 져. 그러면 농림업이 진흥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쌀의 소비를 촉진시켜야 돼 안 해야 돼? 안 먹으니까 뭔가 소비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지. 그래서 뭐 만든다 그랬어? 쌀 막걸리. 막걸리 공장. 여기에다가 막걸리 공장을 설치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 있는 상태에서는 설치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여기에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서, 맞아요? 여기다 막걸리 공장 만들어서. 됐어요? 막걸리 생산해요? 그럼 내다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그러니까 유통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 여기다 지정해서 하면 제가 농사 계속 질까 안 질까? 왜요? 안 먹더라도 여기에다가 팔면 되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농림지역이나 이런 데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자연환경보전지역이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주거개발진흥지구 될까 안 될까? 특정 될까 안 될까? 얘는 산업유통 될까 안 될까? 얘는 이것도 안 돼? 예. 그럼 얘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뭐만 지정할 수 있냐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만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 관광지 휴양지로 개발하면 좋을 곳 있어요 없어요? 그런 곳에 지정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좋아 잘했어. 자 그럼 이렇게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하면 몇 년 안에?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라. 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얘 받을 수 없으니까, 맞아요? 예, 특수개발계획인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단위계획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이거라고 이거, 맞아요? 규제를 이거를 못 받으니까 이게 들어가야지. 예, 영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련된 것도 여기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난개발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여기 들어간다고. 이해하셨어? 이해했냐고요? 그래요. 그래서 건폐율은 완화돼? 얼마? 150. 용적률은? 최대 그 정도 범위 안에서. 맞아요? 네. 잘했네. 좋아요. 일단은 그 정도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됐죠? 네. 그럼 지구단위 계획도 해결하실 수 있겠어? 네. 그러면 이번에는 지우고 난 다음에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인 거 아시지? 맞잖아. 그럼 얘는 지형도면이 뭐 되면, 고시가 되면 뭐 한다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지? 예? 예? 여기에 도시개발 사업도 있지? 이거에 관한 거 결정되면 도시개발 사업.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 어느 법에 의해서?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되면 정비사업 시행하면 되지. 정비사업은 어느 법? 정비법.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만 국계법.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 배우는 거야. 국회법, 지금 국회법 배우니까. 이해하셨어요? 여기 봐. 이거지. 기반시설을, 여기 봐요.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래. 정비, 개량하려고 그래. 원칙.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 하라고? 뭐 하라고? 아,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려고 그래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하라고. 아, 이거 여기까지 써줄게. 아유, 자, 이렇게 되면 원칙 이거 써주는 거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뭐해서 결정 고시해라. 그럼 며칠부터 언제부터?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로부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자. 맞아요? 네. 그거 봐, 내용은 아니까 방언이 터지잖아. 입이 모르면 그냥 내고 있는데.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하려고 그래. 원칙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하라고. 맞지? 근데 예외 일상생활과 관련된 거 있어 없어? 일상생활과 관련돼서 복지성이 강하고 공공성이 강한 거 맞아요? 얘는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설치할 수 있다. 이거 배운 거야. 이해하셨어? 그래서 개념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뭐고? 도시군 계획 시설이고. 맞아요?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얘는 얘 거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지역지구가 안 받으니까 이게 별도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계획적으로 개발해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라고. 뭐 수립하라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은 단계별로 설치되도록 지침을 정해준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방향 지침 정해주는 계획이니까 몇 년? 2년 안에. 맞아요? 이 사업하려면 돈 필요해 안 필요해? 재원 조달 계획하고 보상 계획 있지? 이거를 포함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라. 누가? 입원 환자가. 원칙 시장 군수, 예외 장관 도지사. 맞아요? 왜 단계별이에요? 1단계, 2단계. 3년 안에 하는 건 1단계, 3년 후에 하는 건 2단계. 그럼 얘는 도시군 계획 시설은 단계별로 설치한다니까? 맞아요? 한꺼번에 와장창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도시군에만 설치된다고? 그래서 공고만큼은 누가 하라고? 시장 군수. 이해하셨어? 그리고 나서 이거 사업 시행할 시행자를 정해주잖아. 시행자 돈 안 되니까 민간인들이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위반한 행정적인 자가 하라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시장 군수.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장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면 도지사. 근데 얘는 광역시설처럼 이렇게 연계돼서 설치되는 시설이 있어 없어? 있어. 있다 하더라도 얘는 어떻게 설치되니까? 단계별로 설치되니까 공동시행이 있다고 없다고? 공동시행이 없다고. 이해하셨어? 그럴 때는 시장군수가 서로 모여서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정하면 돼. 근데 그게 정해져 안 정해져? 같은 도면 도지사, 둘 이상의 시도면 장관이 지정해주면 된다고. 이해하셨어? 아니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줄 거야. 그래서 시행자는 원칙은 행정청인 자야. 이해하셨어? 근데 공동시행이 있다고 없다고? 그래, 그것만 알면 돼. 근데 이 자들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행정청이 아닌 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없다고? 그래. 근데
민간 시행자는 사업하려면 돈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나 지정하면 안 돼. 아무나 지정해서 강승우 네가 해 이렇게 아무나 막 지정하면 내가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그럼 난개발되는 거지. 얘는 난개발되지 않도록 민간인들이 하려면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줘야 돼.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뭐를 얻으라고. 그래 아셨어? 그래. 그러면 시행자 정해줬으니까 시행자는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게 뭐라고? 실시 계획. 작성했으면 인가 받아야지. 인가권자는 뭐 해줘? 고시. 아니 이런 건 안 해 이제 너무 쉬워서. 됐죠? 그리고 나서 사업하면 되는데 얘는 공익사업이지. 무슨 건 인정해준다고? 끝이야. 수용권 인정해. 맞아요? 그러면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안에 있는 거면 다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인접한 건 수용하면 돼 안 돼? 일시 사용은 할 수 있다. 수용에 관련돼서는 공시법 준용해야지. 근데 실시계획에 뭐가 있었을 때? 고시가 있었을 때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재결신청기간은 사업기간 내로 연장된다. 아니 이런 게 어려우면 안 돼. 수용 잘하려면 조사 측량 해야 돼 안 해야 돼?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다. 조사 측량 했으면 서류 봐야 돼 안 봐야 돼? 돈 내고 봐라 공짜로 봐라? 무료로 볼 수 있다. 맞아요? 서면 보내야 되는데 소유자가 어디 사는지 몰라. 공시 송달할 수 있다. 분할 시행할 수 다 수용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럼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없다? 만약에 분할 시행한다면 실시 계획도 한꺼번에 작성해야 돼? 분할된 거별로 작성해야 돼? 그건 알잖아. 얘기 안 해도. 상식이지? 그래 잘했어. 근데 여기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함부로 처분하면 된다 안 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분하면 안 돼? 이를 위반하면 뭐라고? 아 이거 너무 쉬워야 돼 여기가.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업 다 했어 그러면 준공검사 받는 거 알지? 끝이야. 그럴 때 돌아가는 돈은 누가 내라고? 시행자가 내라고. 시행자는 행정청인 자가 있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있지? 아, 니네들이 내라고. 이해하셨어요? 근데 행정청인 자는 이익을 받은 자가 있으면 저 일부를 부담시킬, 이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받은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없다고? 행정청이면? 행정청이 아니면? 얘는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그 다음에 얘는 돈 시행자가 내야 되잖아. 국가가 보조 융자 해줄 수 있다고 없다고? 행정청이면 전부 일부, 일부면 2분의 1, 전부도 해줄 수 있다고? 이 비용을 얘기하는 거야? 사업 비용이지 다른 거 보조해 주는 거 아니야? 네. 행정청이 아니면 얼마 범위 안에서? 3분의 1 범위. 항상 똑같다고 이건. 이해하셨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설치해 줬으면 관리해 줘야 돼, 안 해 줘야 돼? 관리는 국가가 관리하려면, 이거 잘 모르더라고. 중앙 관서에 장의하고. 맞아요? 지자체가 하려면 뭐가, 뭐로 하라고? 조례로 정해서 하라고. 이렇게 이해하셨어? 이해했냐고? 여기 봐 이제 원래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근데 공동구라는 게 있어. 무슨 구? 공동구는 누가 관리하라고? 누가? 이거 아니라고. 공동구는 누가 관리하라고? 이해하셨냐고? 공동구는 돈을 어떻게 내라고? 시행자가 내라고? 아니 얘는 함께 부담하는 거야. 설치비용은 예정자와 시행자가 함께, 관리비용은 시장군수와 점용자가 함께. 이해하셨냐고? 이게 특징이라고. 얘는 이거 배운 거야 아까. 이해하셨어? 잘했어. 잘한 거야. 끝이야.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이야 여러분. 이게 뭐라고? 그래 국회법은 이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얘가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정리가 됐다면, 이제 국회법이 이런 거라는 게 뭐가 됐다면? 정리가 됐다면 엄청나게 외우잖아.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또는 군, 관할 구역에 대해서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한 1번 용도 지역,
지정 변경, 용도 지구 지정 변경, 2번 용도 구역 지정 변경, 3번 기반 시설 설치 정비 계획. 이런 거 외웠어 안 외웠어? 외웠어요. 여섯 가지 외웠잖아. 네. 외웠지? 네. 도시군 관리 계획 여섯 가지 있잖아. 네. 외웠어 안 외웠어? 외웠어요. 다 배운 거라고. 그게 여러분 국회법이야. 국회법은 무슨 법이라고? 도시군 관리계획법이라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얘 여섯 가지 있어 없어? 그러면 지형도면이 고시되면 이렇게 받아야 돼. 맞아요? 근데 그 기본이 되는 게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야.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돼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얘 한번 딱 정해지면 다 그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얘에 의해서 받지 않는 게 있는 거야. 그게 밑에 하나씩 나오는 거야. 용도구역, 기반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게 하나씩 나오는 거야. 이해하셨냐고? 정말 이해했어? 그러면 국회법은 예법이니까 얘를 엄청나게 잘 수립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잘 수립하라고 지침 정해주는 계획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얘를 딱 놓고 생각하는 거야. 지침 정해주는 거 있지? 그래서 도시군에 관한 지역계획으로 무슨 계획인? 종합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맞아요? 이렇게 배웠잖아. 누구만 수립한다고? 얘 지침 정해주려고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거야. 지역계획이니까. 이해했어요? 연계 수립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연계 수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상하게 써요. 이것만 크게 하고 앞자는 그냥 자 연계 수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지방에 원래는 수립해야지. 근데 지방에 조그만 시군은,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얘 필요 없지. 얘만으로도 충분히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일정한 경우는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도시를 연계해서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어 없어? 그치? 그렇게 연계해서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는 데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고, 먼저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는 거지. 그리고 얘에 관련된 특수계획인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면 되지. 얘는 무슨 계획이라고? 특수계획. 그래서 어떻게 수립한다고? 특수계획은 공동수립. 근데 협의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 조정신청. 너 그걸 몰라?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됐어. 3년이 지나도록 승인신청을 해야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단독수립. 아유 됐어. 틀리게 생겼어. 아유 됐어. 이해하셔? 이해했냐고? 지난 시간에 한 것까지 정리해 드리는 거야. 자, 여기 봐. 그러니까 얘는 얘에 부합돼야지. 얘는 원칙은 시장 군수가 부합되게 수립 입안하면 돼. 근데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얘는 장관이나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게 입안해야지. 얘는 얘와 얘에 부합돼야 돼. 근데 부합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야. 오케이. 얘도 지침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부합해야지. 부합하지 않으면 어느 게 우선해? 그래 맞았어. 잘했어. 틀리지 마. 우리 이거 문제도 풀어봤었나요? 근데도 저걸 틀려 아까? 광역도시계획은 특수계획이라 공동수립이야? 네. 에. 됐죠? 예. 좋아요. 이제 이해하신 거야? 좋아. 그러면 이제 봐. 국회법은 도시군 관리계획법이야. 맞아요? 얘 지침 받아서 띵! 해.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토지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맞아요? 제일 먼저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해. 그러면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로부터 무엇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지정된다 그랬지? 대통령령에 의해서 뭘 받아야 돼?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받아. 그래야지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규제를 받는 게 기본이야. 근데 용도 지역의 미비점을 뭐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가 지정이 되면 얘는 여기 플러스 조례에 의해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아, 원래는 이렇게 받는 거야. 맞아요?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이제 하나씩 빼는 거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됐어요? 복합 개발하기 위한 거지. 얘를 받아 못 받아? 그러니까 얘는 무엇에 의해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야 돼. 이해하셨어? 그럼 여기에 뭐 들어가야 돼? 용도 제한, 건폐율. 아, 당연히 들어가야지. 얘에 의해서 규제 받으니까. 얘 안 받고 얘에 의해서 받는다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있지? 그럼 거기는 얘 안 받지? 뭐에 의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그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는 뭐 들어가야 돼?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반시설. 들어가는 거야. 이해하셨어? 그래. 근데 이번에는 기반시설 설치한데, 정비한데, 개량한데, 맞아요? 그러면 얘는 지형되면 고시가 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하면 되는 거지? 얘는 얘 받아 안 받아? 안 받으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맞아요? 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단계별로, 맞아요? 시행자가 행정청인자, 행정청이 아닌자가 공익사업이지? 얘 안 받고 잘할 수 있도록 무슨 건 인정해서? 수용권 인정해서, 맞아요? 시행자가 네 돈 들여서 사업해.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요, 이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근데 얘는 공익사업이지? 그러니까 나라가 돈 좀 보조해 줄 수 있다고 없다고? 그래, 있다고. 이해하셨어? 이렇게 이용하면 끝나는 거야. 이해하셨지? 이제 이게 됐어? 근데 이제 이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얘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개발하는 행위가 개발행위지? 얘는 이거에 못되게, 얘는 이거에 부합되게, 얘는 요거에 지장을 주면 돼 안 돼? 안 되게 하라고. 그치?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누구한테? 시장군수한테 뭐 받아서 하라고? 이게 무슨 제도야? 개발행위 허가제. 그래서 국계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시군 관리계획법인데, 맞아요? 예. 요거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개발하는 행위는 규제하기 위한 뭐가 운영된다고? 개발행위 허가제.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얘 지금 공부할 거예요. 봐요. 얘는 이렇게 얘기해요.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사업. 여러분 여기 봐. 이거 첫째 시간에도 해준 거야.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군 예지. 도시군 뭐라고?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지. 그래서 얘는 국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오늘 배웠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도시개발 사업. 다음 주에 배워, 얘는. 됐어요? 그 다음에 도시정비법 있죠? 정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정비 사업이 있어. 얘네들은 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얘 규제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아, 받지 않아. 그냥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하는 건데, 맞아요? 우리 얘는 배웠지? 국회법에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서 행정청인 시행자, 비행정청인 시행자가 뭐 받아서? 수용권 받아서 사업하라고 이렇게 정해준 거야. 이해하셨어? 이거 배운 거라고. 됐죠? 근데 얘에 의하지 않는데, 얘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뭐 한다는 거야? 개발해. 이게 개발행위라고. 맞아요? 좋아요. 그럼 얘는 함부로 하면 돼 안 돼? 얘는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없지. 얘가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돼 있는 거고 얘는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부합되게 해라. 그래서 하기 전에 누구한테?
개발이니까 도시 시장 군수잖아. 여기한테 뭐 받아서 하라고 허가. 됐어요? 토지를 개발한다는 건 건축물을 뭐 하는 거다? 건축하는 거다. 이거는 다 알잖아. 건축물 건축 이거를 위해서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이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한테 뭐 받으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 봐.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게 아니잖아. 허가 대상이 아니야. 아니지. 단 얘는 역으로 가. 단 다른 사람의 농작업에 피해를 주는 건 함부로 하면 돼 안 돼? 경작을 위한 거라도 다른 사람의 농작업에 피해를 주는 건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뭐 받아서 하라고? 다른 사람의 농작업에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거 하나 찾으세요.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거야. 뭐를 수반하는 거?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건 허가 받아야 돼? 단 전답 사이의 변경은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그거를 알아두시고. 맞아요? 자, 여기에 토지를 분할하는 것도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거일 때 허가 대상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그 얘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뭐가 있는 대지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지. 아니잖아. 따라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 우리 아까 배운 거 있지? 주미 상공 녹 주미 상공 녹. 그래서 건축법 시간에 그래서 그거 외우라고 하는 거야. 여기저기서 나와서.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걔는 건축물이 있는 건 건축법 규정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근데 건축물이 없어. 없는데. 없는 토지인데. 맞아요? 좀 전에 배운 분할 제한 면적 있죠? 여기에 미달되게 분할한데 건축물이 없는데 그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한데 이거 함부로 분할하면 돼 안 돼? 함부로 분할했다가 나중에 거기다 건축물 지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려면 뭐 받으라고? 이해하셨어? 그래, 그거 하나 알아두는 거야. 그리고 너비 5m 이하로 분할한대. 너비 얼마 이하로? 5m. 몇 m? 5m 이하로 막 분할해놓으면 나중에 너무 폭이 좁아갖고 건축물 짓기가 쉬워 어려워. 그러니까 함부로 분할하면 돼 안 돼? 뭐 받아서 하라고? 이해하셨어? 자, 원래 이렇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그런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야 되는데? 허가. 근데 경미한 건 뭘 신고해? 신고하기는 이분은 하여튼 경찰에다 신고해버릴 거야. 내가 진짜 왜 이렇게 신고 정신이 투철해 이분은. 자, 얘는 경미한 건 뭐 없이 할 수 있다고? 허가 없이 할 수 있어. 경미한 게 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거지. 네. 살기 위한 거지. 네.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네.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1월 이내에 못은 하라고 신고. 아, 뭐 그게 신고예요 이분은. 이분 되게 무모하게 들이대네. 아, 알았어요. 아, 알았어. 혼자서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 몰라요. 자요. 다른 데는 다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분 막 들이대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해요. 허가 받으라고 그냥 하라고? 왜? 생활을 위한 거니까. 근데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어류 양식장을 설치하는 건 허가 받아야지요. 돈 벌기 위한 거니까. 이해하셨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법 배웠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이 아니래. 경미한 거지. 그런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소규모지. 무슨 규모? 소규모는 공작물, 소규모 공작물이 있죠? 면적, 부피, 무게 다 50 이하. 맞아요? 토지는 그냥 다 50 이하면 소규모. 맞아요? 예. 뭐 없이 할 수 있다고? 허가 없이. 국가 지자체는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허가 받았다.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어떻게 알았지? 다 아는 거예요. 좋아요. 그런 거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허가 받은 거 바꾸려고 그래. 바꾸기 전에 뭐 받으라고? 근데 경미한 건 허가 없이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거, 단축하는 거? 아니,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게 경미합니까?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게 경미예요? 단축하는 게 경미예요? 면적을 확대하는 게 경미예요? 축소하는 게 경미예요? 참, 나 이런 거 물어보는데 이거 반대로 대답하는 학원은 여기밖에 없어요. 예. 방언이 터지셨어. 자, 그래서 사업 기간을 뭐 하는 거? 단축. 사업 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변경은 경미하다. 뭐 없이 할 수 있다고?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이게 한 문제예요. 꼭 알아두시고. 됐어요? 그러면 허가를 신청할 때 말로 해야 돼? 서면으로 해야 돼? 그러면 신청서에, 맞아요? 신청서에 토지 개발 계획 있어요? 없어요? 토지 개발 계획 첨부해서 허가 신청해야죠? 근데 여기 봐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기반 시설의 설치가 뭐한 지역이야? 곤란. 곤란한 곳이니까 거기는 기반 시설 설치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거기는 기반 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죠? 그러면 며칠 안에 결과 알려주라고? 아, 무조건 되고 15일이라고, 사이는 공법에서. 무조건 되고 며칠이라고? 15일. 이해하셨어요? 예. 예? 네. 그러면 어떨 때 허가고 어떨 때 불허가인지부터 가봐요. 네. 얘는, 얘 지장 주면 돼요, 안 돼요? 얘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하나하나에 다 뭐 해야 돼요? 적합해야 되고요. 맞아요? 환경을 파괴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사적인 개발도 난개발이 되면 된다, 안 된다? 난개발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개발의 규모가 뭐 해야 돼요? 적합해야 돼. 자, 난개발 방지 그러면 무조건 되고 개발 규모 나온다 그랬어요? 개발 규모가 적합해야죠? 공식, 주상, 자생만. 주상, 자생만. 공, 관농, 공, 3만. 관농도 3만. 보전 녹지, 자연환경 보전 지역, 5천 미만. 이게 공식이라고, 외우라고. 아직도 못 외웠어, 이거? 주상, 자생, 공, 관농, 보전 녹지, 자연환경 보전 지역, 외웠어요? 못 외웠어요? 외웠다? 근데 어디에서 문제가 나왔다? 근데 틀렸다? 왜 틀렸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났대. 문제 풀 때. 과연 문제 풀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난 걸까요? 잘 못 외운 걸까요? 못 외운 거지. 그렇죠? 주상자생만, 공산만. 이건 어디든 공식이라고 그랬어요? 에? 주상자생만, 공산만. 어디든 공식이라고? 관농 3만. 보전녹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얼마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개발행위에 맞게 난개발이 안 되려면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뭐 해야 돼요? 적정해야지 허가해 주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봐요. 그러면 얘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장군수가 알아야지요. 시행자가 정해졌다면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라.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얘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적합해야 돼요. 용도지역 적합해야 되고 용도지구 적합해야 되고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환경을 파괴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이건 어디나 똑같은 거라고. 그럼 얘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두 가지가 있다는 것만 알면 되죠. 개발행위 규모가 적합하고 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이 뭐 해야 된다고? 적정.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 봐요. 그러면 얘는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 믿는 거예요? 근데 개발행위에 막 허가받은 자가 국어에 맞게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자,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곤란한 지역이 있을 수 있다니까
어디라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서 개발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지만 맞아요? 부족한 만큼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무한 지역이 있다. 곤란한 지역이 있더라. 그러면 난개발되면 안 되잖아. 이런 데는 시장군수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해서 맞아요? 개발의 밀도를 뭐하라고요? 관리해줘라. 그래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강화해서 적용하는데 맞아요? 구체적인 강화 범위가 있는 건 용적률 최대한도죠? 용적률 최대한도 얼마까지? 50%까지 강화해서 적용하겠다. 맞아요? 자, 이번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죠. 뭐한 지역이요? 그러니까 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아닌 구역이지. 그래서 개발하는 자가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자 보고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한다고 안 한다고. 못 믿으니까 이런 데를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얘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행위 규제가 강화되는 곳, 완화되는 곳. 완화되는 곳. 당연히 완화되는 곳이어야지 이거 필요한 거죠? 잘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개발 행위가 20% 이상 증가된 곳 있죠? 이런 곳에는 지정하여야 한다. 그럼 지정했다면 몇 년 안에,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고시해줘라. 맞아요? 그럼 얘는 여기 설치 계획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여기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를 해라 이거죠? 개발행위를 하는데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뭐하는?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는 행위를 하는 자 있죠? 이 자들은 신축 증축이니까 건축물이겠지. 이거를 신축 증축하는 자는 역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내야죠. 원체 그 돈은 현금일까 물납일까? 무조건 되고 현금으로 납부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물납도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여기 한번 봐. 건축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기반시설 설치해줘야 되는 거 많이 설치해줘야 되는 게 있고 적게 설치해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많이 설치해줘야 되는 건 돈을 더 많이 내야 되겠지. 이게 기반시설 유발계수야. 그쵸? 그럼 많이 설치하는 거 많이 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거일수록 맞아요? 돈을 많이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럼 불특정 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게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높겠죠? 1등이 뭐라고? 위락시설. 그 다음에가 광가휴게시설. 그 다음에가 2종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가 문화미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여러분들 다 여기 차 타고 다녀? 여기 지하철, 뭐 대전역 가봤어? 안 가봤어? 여기 대전역 같은 데가 운수시설이야. 거기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 난 아침마다 여기 오거든. 올 때 아우 열차 무궁화호에서 내려갖고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있어요 없어요? 이런 자동 거기 이만큼 좁아. 그것 좀 넓게 좀 설치해 주지. 한꺼번에 막 내릴 다음은 대전역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그러면 벌써부터 쫙 줄 서 안에서 뒤에서.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오려면 얼마나 시간을 많이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맨날 계단으로 올라와요 저는. 그런 데에는 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많이 설치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 7첨회가 뭐라고? 위락시설. 두 번째가 관광회. 그 다음에가 2종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가 문화미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그 다음에가 1종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그 일종 근린 생활 시설하고 똑같은 게 판매 시설. 요 정도만 알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에요. 아실 수 있겠냐고. 얘네들도 난개발하면 되니까 안 되니까. 여러분 여기 봐봐.
용도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미 용도 지역 안에서는 다 난개발이 안 되도록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 다 정해진다고. 맞아요? 지구 단위 계획도 난개발 안 되려고 다 여기서 정해지잖아. 얘네들도 다 이런 계획 속에 다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얘는 난개발이 안 돼. 근데 얘는 사적인 개발은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난개발되는 걸 방지하려니까 자, 개발행위 규모 규제해야지. 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 점검해야지. 그래서 운영하는 제도가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 그러면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하고 관련 있어 없어? 그게 답이라고. 그래서 다음 중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답 찾으러 가. 개발밀도관리구역 있나 없나 보고, 없으면 기반시설부담구역 있나 없나 보라고. 그게 답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그거 나올 때마다 틀리면 안 된다고. 이해하셨어? 자, 개발행위 허가해 줄 때 이거 상식적으로 가는 거 한번 가볼까? 조건을 붙여서 허가해 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믿어 못 믿어? 그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몇 프로? 20%. 뭘 또 1%에 이분은? 이분은 아주 건축법하고 헷갈리는 거야. 안전관리 예치금하고도 헷갈리고 참 별걸 참 헷갈립니다 이분은. 아이고 저분은 아주 자기 신랑하고 옆집 아저씨하고도 헷갈릴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자 이행보증금은 청공사비의 몇 프로? 20% 이내. 준공검사 받으면 즉시 반환해줘야죠. 근데 공적인 자들은 믿어 못 믿어? 예치한다 안 한다? 안.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갑니다. 자 개발행위는 공익을 위해서라면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한할 수 있어요.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거죠. 토지 이용의 제한은 행정주체면 다 할 수 있어. 장관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고요? 장관도 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할 수 있고 시장 군수도 할 수 있어요. 됐나요? 자 제한하려면 이자들이 관계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야 돼요? 심의를 거쳐야 돼요. 됐어요? 근데 장관하고 시도지사는 심의 전에 시장군수의 의견도 들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놓고 제안합니다. 제안해요. 원칙은 1회 안에서 3년 이내야. 근데 일정한 경우는 1회 안에서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도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연장하는 것부터 가요. 자, 첫 번째가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 있죠? 여기를 수립 중인 지역. 됐나요?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그 다음에 기반 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있죠? 얘네들은 다 이게 수립 중이잖아.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중,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 설치계획 수립 중. 아시겠어요? 이해 가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계획이 수립이 돼버리면 얘네 개발행위는 다 여기에 부합되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정이 돼버리면 수립이 돼버리면 행위허가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일단은 1회 안에서 3년 이내에서 뭐 하겠다? 제한하겠다. 근데 행정계획은 다 누가 수립해? 행정주체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수립하는 경우가 늦춰질 수 있다 없다? 행정주체가 부득이하대. 믿어 못 믿어? 그러니까 요 연장할 때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쳐. 안 거쳐요. 그러면 1회 안에서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해하셨어? 이해 가요? 여러분 여기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아니라 개발밀도관리구역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절대 안 돼. 어?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는 거야? 아니야. 규제를 강화해서 하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 자 다시 한번 여기 한번 설명해 줘볼게. 자 여기 봐봐. 요거 하나 설명해 줄게. 개발밀도관리구역 있고. 맞아요? 이건 곤란. 얘는 해야 되는 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개발행위를 하는데
자, 함부로 하면 안 돼. 모여서 정해진 대로. 설치 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하라는 거야, 얘는. 근데 얘는 해. 얘는 개발 행위를 해. 하는데 지 맘대로 못 해. 용적률 최대한도 50%까지 강화된 범위 안에서 하는 거야. 어쨌든 얘네들은 개발을 해, 안 해? 해. 개발을 하는 거야, 지금. 개발을 하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설치가 곤란하니까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 안에서 강화된 범위 내에서 하라는 얘기고. 맞아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는 개발을 하되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설치계획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돈 낸 범위 안에서만 하라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예? 이해하셨냐고?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O예요? X예요? X. 얘는 개발행위 허용한다니까 하는데 요 범위 안에서만 하라는 얘기고. 맞아요?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는 얘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아직 수립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으면 수립될 때까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하셨어? 이해했냐고? 그래서 문제 이렇게 나와. 어렵게 나오면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최장 5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오야 X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치? 어디로 지정된 곳? 여기가 최장 5년간 제한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하셨냐고? 이해하셨어? 자, 그러면 또 이것도 한번 미리 이해했다니까 또 설명해 줄게. 자, 그러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난개발 방지하기 위한 거잖아. 근데 이거보다 더 효율적인 거, 시장군수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개발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맞아요? 여기 보세요. 개발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알아 몰라? 알지? 그럼 여기는 아직 개발행위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지만 할 확률이 높다. 이런 곳에 난개발되는 걸 뭐 해야 되겠다? 방지해야 되겠다. 그러면 시장군수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어. 그래서 수립하는 게 뭐라고? 성장관리 방안이야. 이해하셨어? 그러면 성장관리 방안 안에는 뭐 들어가야 돼? 난개발 방지를 하기 위한 거니까 여기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야?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여기 높이는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면 안 돼. 얘는 토지 이용이니까. 높이는 안 들어가? 그리고 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아,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라고. 이런 거 상식적으로 아실 수 있어? 모르는 것 같은데. 아, 여기 봐봐.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이렇게 규제를 받는 거야.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근데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이거 해 안 해? 얘에 의해서 받으니까 얘 안에는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 근데 이거에 의하지 않고 하는 개발행위 하잖아. 근데 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한 게 아니니까. 맞아요? 얘는 난개발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별도로 규모도 규제하고. 맞아요? 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나온 거야. 근데 곤란하면 개발밀도 관리고요. 개발밀도를 좀 더 강화해서 적용하고. 맞아요? 필요한 곳이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서 여기서 정해진 대로 설치해 나가라는 거야. 근데 이게 발생되기 전에 가능성이 높은데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시장군수가 미리 수립하는 게 뭐라고? 성장관리방안. 그럼 여기 안에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내용이 여기에 꼭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아, 그게 뭐야?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기반시설 배치 규모지. 이해하셨냐고? 정말? 그래, 그냥 읽어주자. 그냥 이렇게 읽어줘야 되겠네. 빨리 가, 그러면 읽어줄게. 자, 개발행위 허가 대상행위, 예외적 허용행위 나오지? 읽어봐요, 꼭. 됐어요? 이거 꼭 한 문제야. 자, 그래서 허가 절차 가면 신청서 제출해라. 환경오염 방지, 경관 적용, 위해 방지,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 등의 계획서를 첨부해서 신청해라. 이런 얘기지. 근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등의 계획서 요것만큼은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해. 성장관리 방안 나오지. 시장군수는 자 난개발을 방지하고 맞아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성장관리 방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고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그럼 여기는 주민들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니까 성장관리 방안 수립하려면 주민의 뭐 들으라고? 의견 들어라. 넘기세요. 허가의 기준은 개발행위 규모에 뭐 해야 된다고? 적합. 그래서 주상자생 만, 공간농 3만, 보전녹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5천. 자, 두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이나 성장 관리 방안에 적합해야지. 그리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지. 그 다음에 환경과 조화를 이뤄야지. 그래서 1번하고 5번만 알면 되는 거야. 개발행위 규모에 맞게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이 뭐 해야 돼? 적정. 자, 조건부 허가 내줄 수 있지. 자,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지. 근데 공적인자는 예치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하고. 총공사비 몇 프로? 20%. 중고검사 받으면 반환해주라고. 맞아요? 자, 이제 개발행위가 제한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장관도, 시도지사도, 시장군수도 제한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치라고? 심의. 맞아요? 근데 장관하고 시도지사는 심의 전에 시장군수에 모두 들으라고? 의견. 제한 기간은 1회 안에서 3년 이내인데 맞아요? 일정한 경우는 1회 안에서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연장 가능한 것부터 보면 3, 4, 5잖아.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고 있는 지역, 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지. 자, 5번 거기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꼭 알아두시고. 자, 1번도 가봐. 녹지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에 줄그면 돼. 녹지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인데 맞아요? 여기에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고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고 우량농지가 있어. 개발해야 돼? 보전해야 돼? 보전해야 돼. 그러면 개발행위가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예. 연장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년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이번에는 지역도 필요 없어.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환경이나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있더라. 맞아요? 그러면 개발행위가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년? 3년 이내. 연장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허가의 효과 이렇게 해서 개발행위 다 했어? 그러면 뭐 받아야 돼? 준공검사. 근데 허가 안 받고 했어? 허가 받은 거하고 다르게 했어? 그러면 원상회복을 명령 내릴 수 있고. 맞아요? 예, 원상회복 명령 받았는데 원상회복 해? 안 해? 안 하면 대집행위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고 사인이 공법상 행위를 위반하면 삼삼하게 처벌받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거지? 좋아요. 공공시설에 기속 나와요? 이것도 하나 해줄까? 자, 마지막이니까 또 해줘야지. 마지막 이런 강의니까. 자, 보세요. 이거는 자 행정청인자도 개발행위를 하고 행정청이 아닌자도 개발행위를 하는데 이자가 종전에 공공시설이 있었는데 요거와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야. 자, 관리 새로운 공공시설 있죠? 이거는 관리청이 누가요? 관리청이 이거 가져가야 돼 안 가져가야 돼? 가져가야지 공공 업무를 볼 거 아니야. 관리청이 무조건 되고 공짜로 가져가요. 새로운 건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종전의 공공시설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행정청인자면 공짜로 가져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행정청인자라면 관리청하고 서로 맞기환한다고 보시면 돼. 서로 무상으로.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자는 새로운 거 있죠? 새로운 거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설치 비용 있어요? 없어요? 요 범위 안에서 요거를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어요.
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요게 다른 점이에요. 자, 행정청인자는 중공검사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얘는 통지한 때, 뭐한 때? 통지한 때 각각 계속되고, 행정청이 아닌 자는 시장군수한테 뭘 받아요? 중공검사. 그럼 얘는 중공검사를 받은 때 이렇게 서로 맡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요게 공공시설의 기속과 관련된 거예요. 넘겨보세요.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나오죠? 자,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무한지어 곤란, 이런 곳에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어떻게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죠. 시장군수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죠. 도로가 20%, 2년 안에 수도, 하수도의 용량 초과, 2년 안에 자, 학생 수가 20% 이상 초과, 이런 곳에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이 되면 용적률 최대한도 얼마? 50% 범위 안에서 강화 적용한다. 지정 기준 장관이 정해주는 거죠. 아까 지정 대상에서 봤잖아. 연수 나오면 2년, 플러스 나오면 20%.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무슨 지역이라고? 외지역.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무한지역 필요, 시장군수가 지정하여야 한다. 얘는 주민의 의견 들어야지. 그거 잘 알면 돼. 주민의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행위 제한이 뭐 되는 것? 완화되는 것. 3번 20% 이상 증가된 지역이죠. 그 정곳.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면 1년 안에 설치계획 수립해주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1년 되는 날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비용은 누가 납부해야 되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신축, 증축하는 행위를 하는 자. 유발계수는 위락시설이 제일 높고, 관광유계시설, 이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문화집회시설, 그쵸? 운수시설, 그 다음에가 일정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판매시설 순, 이런 순으로 가더라. 개발행위 허가 받았다라고 해서 건축허가 의제된다 안된다? 안된다. 따라서 건축허가 받았지 그자가? 그러면 자, 시장군수는 2개월 안에 비용 내라고 부과하면 그자는 사용승인 신청할 때까지 납부하면 되더라. 원칙은 모른 납부하고 현금 예외 물납으로 할 수 있다. 얘는 기반시설 설치해줘야지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최소 얼마 이상이 되도록?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할 것.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